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와우. 피곤하네요. 오늘의 촬영은 전에 그 경기 도청에서 관련된 쇼츠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 그거에 관련된 촬영이 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버전으로 촬영하러 이동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하루에 세 편을 다 찍었다면은 오늘은 하루에 두 편을 찍는다고 합니다. 나이스하죠. 그래서 아무튼 대본을 어제 받아서 부랴부랴 대사를 외웠습니다. 그래서 숙지가 약간 덜 된 상태인데 빨리 현장에 가서 제 대사 그리고 상대방 대사 이렇게 외우도록 빨리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 오는데 최대한 안전하게 조심하게 교통 신호 잘 지키면서 조심히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촬영할 수 있으면은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지금 막 도착했네요. 그래서 지금 촬영 장소로 빨리 올라가 보겠습니다. 펼쳐볼까요? 이어서 한번 이렇게 열어볼까? 열어보자. 쭉. 그렇지. 열어볼까? 빛 좀 맞출게. 이렇게. 큐. 좋다. 커트가 되잖아. 그렇지, 그 엄마가 내려올 거야. 그러면 뒤에 대고 엄마한테 뒤에 대고. 기부가 잘 도와줘. 하나, 둘, 가보자. 하나, 둘, 하고. 자, 렙. 자, 가자, 주고야. 카메라 보고. 슈! 봐봐. 가보자. 다시. 누나,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맞아. 다시. 이건 좀 더 타이트하게 들어갈까요? 가만히 이 상태로 엄마한테 얘기해주면 돼. 괜찮아. 갈게. 한번 가만히 있다. 자, 하이, 큐! 제대로 매출하지 않으면 이모들이 많이 들어가서 재활용이 어렵대. 지구를 위해 싹싹 지켜줄 거지? 이제부터는 재활용 잘하는 멋진 엄마가 되자.
드디어 촬영이 끝났습니다. 아, 정신없이 촬영을 해서 호흡이 너무 빨랐습니다. 그래도 뭐 나름 일찍 끝나가지고요. 이제 조심히 집으로 이동해 볼게요. 아, 오늘 촬영도 너무 좋았고요. 확실하진 않지만 들리는 소문에는 이런 느낌으로 시즌으로 계속 촬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두고 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뭐 그런 좋은 소식이 있네요. 이제 저는 조심히 집으로 이동해 볼게요. 그러면 모두들 연습 많이 많이 하십시오. 진짜 연습만이 답이네요. 그러면 모두들 파이팅!